네, 오늘은 제가 코너 속의 코너 거금을 들여 이 애비앙을 한번 최초로 사봤습니다. 애비앙이 이제 3다수 1.5리터가 여기 CU에서 1700원인데 겨우 이 500ml야 이거 뭐야? 겨우 이 500ml가 1900원이에요. 이게 왜 얼마나 비싼 값을 하는지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 저는 셀프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미네랄 워터 1000원짜리랑 이 1900원짜리 애비앙이랑 에비앙, 이거 미네랄 워터. 근데 이게 내가 보고 있는데 섞으면은 당연히 알지 않나? 진짜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팔은 이렇게 섞고 있으면서 여기 시선을 고정하고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말이나 하면은 팔, 뇌 따로 팔 따로 놀기 때문에 좀 모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해볼게요. 제가 오늘 먹은 반찬들은 뭐그 홍어무침을 먹었는데 집밥이 좀 맛있었습니다. 그 집밥은 근데 집밥이라 하기도 뭐한 게 엄마가 밥만 하고 반찬은 다 사오셔서 그 집밥이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집밥이죠. 집에서 먹는 밥이니까 집밥인데 홍어무침을 처음 먹어봤지만 그 홍어라는 그런 좀 꾸리꾸리한 그런 이미지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꽤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아 진짜 모르겠어. 내가 미각이 둔한 건가? 나 진짜 모르겠네. 별로 내려도 될것 같은데 그냥 차이 없는 걸로? 이건 블라인드 테스트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알아? 똑같아 그냥. 근데 이게 뭐가 애비앙인지 어떻게 알아? 아 표시 안 해놔. 뭐가 애비앙인지 몰라. 몰라요 이거를. 실수했네. 뭐가 애비앙이죠? 다시 할게요. 애비앙을 밑에다가 애라고 써놓을게요. 애. 이렇게 애라고 써놓고 그냥 물이라고 써놓고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썼겠습니다. 뭐 말할지 생각을 하면 의식의 흐름대로가 아니죠? 네. 저는 이제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랑 삼겹살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 저는 소고기예요. 삼겹살은 많이 먹으면 좀 니글니글해서 많이 못 먹는 편이지만 소고기는 그래도 니글니글한 게좀 덜한 것 같아서 소고기는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구워서 먹으면 뭐 레어로도 먹을 수 있고 바싹 구워 먹으면 웰던으로도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둘 중에 하나는 에비앙, 둘 중에 하나는 미네랄 워터. 이제 진짜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볼 텐데 먹어보겠습니다. 빙하의 맛이 느껴지는군요. 빙하의 고결함이 느껴져. 이건 약간 경상도 맛인데? 얘네 경상도 맛, 빙하 맛. 사실 헛소리고 진짜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 맛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물 맛이 똑같은데 이 에비앙이 팔리는 이유는 뭐지? 이거 왜 팔리는 거죠? 아씨 이게 에비앙이네. 오늘의 결론, 그냥 물과 에비앙의 맛의 차이는 전혀 없다. 삼다수 사세요. 미네랄 워터 사세요. 에비앙은 그냥 가오다. 수원지 한번. 아니 이 미네랄 워터는 수원지가 어디야? 미네랄 워터는 경상남도 삼천군, 경상도 출신 물이네요. 아, 설명은 진짜 기가 막히게 뭔가 명품처럼 돼 있어. 제가 여기 영어로 이 에비앙의 역사와 설명에 대한 글이 있는데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I born at the only 수원지가, 야, 이게 좀 있어 보인다. 이거는 수원지가 경상도인데 경상도 그냥 돌탱이에서 꺼내왔는데 막 밖에서 먹으면 있어 보일 것 같아. 근데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웃어 넘기세요. 진짜 미식가들, 미각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에비앙에 담겨있는 빙하의 고결함과 그런 각종 미네랄과 에너지들을 느낄 수 있겠죠? 삼다수 들고 먹는 것보다는 이게 좀더 뭔가 이쁘지 않나요? 처음 사본 기념으로 에비앙 좋은 걸 먹는다는 기분은 확실히 드네요. 그럼 저는 이만.